막판에서 두 대의 차가 빙글빙글 돌면서 위험한 고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선 흰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위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밀고 돌진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이 그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아, 왜 또 저래 또? 흰 차에 난폭 운전해요. 화가 난 사람들이 달려와서 차 문을 발로 차고 또 주먹으로 창문을 내리칩니다. 이 차는 도망치듯이 도로에 있던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고는 현장을 빠져나가버립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경찰은 이 차를 막아세우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요? 사실 이 흰 차가요, 피해자였습니다. 몇 분 전에 도로를 장악한 10대들이 이 차 앞을 막아서는 건 물론이고 막무가내로 올라타서 그 위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는 겁니다. 운전자는 경찰에도 신고를 했는데 경찰 역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운전자는 화가 나서 경적을 울리면서 가속페달을 밟아버렸고요. 여기에 놀란 10대들이 차를 내리치면서 아예 무차별 공격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뒷유리창을 깨고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서 운전자를 위협까지 했습니다. 아, 이런 거 보면 미국 경찰은 무조건 쏜다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최근 이곳에 이런 일이 심지어 잦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미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과격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고 또 황당하게도 그 누구도 체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야. 교수님, 한 말씀! 요즘 많이 분위기 달라진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